오늘의 앱진 주요 머릿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포브스입니다. 이번 가을 스타필드에 믿을 수 없는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 얼마 전 스타필드가 마침내 출시일을 확정지었습니다. 사실 새해 출시일입니다. 당초 자신있게 약속했던 출시일에서 거의 1년이 지난 날짜죠. 원래는 작년 11월 22일에 출시하기로 했던 스타필드는 이제 올해 9월 6일 출시하게 됐습니다. 아마 이번 출시일 약속만큼은 지켜지겠죠. 출시가 연기됐던 이유가 뭘까요? 그스니가 보기에 현재 게임판 AAA 업계에는 사이버펑크 2077 신드롬을 피해야 한다는 강한 분위기가 조성돼 있습니다. 사펑은 안에 꽤나 좋은 점이 들어가 있는 게임이었지만 기술적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는 단연코 1년은 더 오븐에서 구워져야 했습니다. 베데스다 게임도 사실 버그로 가득 찬 채 출시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베데스다도 정말 완벽한 상태로 게임을 출시하길 원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베데스다는 정말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세대 엑스박스에서 스타필드보다 더 많은 압력을 받는 게임은 없을 겁니다. 이전에는 헤일로 인피니트가 그런 압박을 받았지만 헤일로 인피니트는 벌써 왔다가 갔습니다. 스튜디오를 잘못 관리하고 라이브 서비스를 잘못 운영하면 그 원대한 꿈이 와장창 깨지게 된다는 교훈을 게임판에 남긴 채로요. 페이블, 퍼펙트 다크, 어바우드 등 앞으로 출시될 모든 유명 엑스박스 게임 중 스타필드가 왜 가장 큰 압력을 받는지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엑스박스 퍼스트 파티 게임의 새로운 시대를 모두가 대체 얼마나 오래 기다려왔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새 시대는 아무리 기다려도 도래한 적이 없습니다. 하이파이 러쉬 같은 깜짝 히트작이 없던 건 아니지만 소니가 자랑하는 식의 블록버스터급 초대형 성공작은 없던 겁니다. 이런 와중 스타필드는 엑스박스의 가장 안전한 베팅입니다. 폴아웃이든 엘더 스크롤이든 베데스다의 메인라인 게임은 나오는 족족 성공해왔습니다. 스타필드는 베데스다의 세 번째 메인라인이 될 거고 폴아웃스런 픽션과 노맨즈 스카이스런 탐험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 스타필드가 성공하지 못한다면 그게 오히려 놀라운 일이 될 테죠. 특히 그 모든 추가 시간을 쏟아 공들인 걸 생각해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성공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베데스다가 잘못을 저지른다면요. 게임이 후지거나 기술적으로 엉망이라면요.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 베데스다만 타격을 입는 게 아니라 엑스박스는 더 큰 타격을 받게 되고 MS는 할 말이 없게 됩니다. 퍼스트 파티 게임들의 퀄리티를 극적으로 향상시키겠다고 그 모든 인수를 해왔건만 아직도 아무것도 달성한 게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헤일로 인피니티는 MS가 그들 가장 중요한 스튜디오를 얼마나 잘못 관리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소니가 숙련된 개발진을 마음껏 놀게 해 그들이 계속 히트작을 내는 것에 비해 말이죠. 과연 스타필드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이제 몇 개월 후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스니는 믿음을 갖고 있긴 하지만 아, 실로 이 게임에는 실수의 여지가 전혀 허락되지 않는다 할 수 있다네요. 더 게이머입니다. 어바우드가 스타필드 다음 엑스박스의 큰 것이 될 것이다. 어바우드는 2020년 많은 환호를 받으며 공개됐습니다. 옵시디언은 늘 재밌는 RPG를 만들어 왔지만 이번엔 그들의 이전 작품들보다 훨씬 큰 작품을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바우드가 필라스 오브 이터니티 유니버스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만 알려져 있을 뿐입니다. 이런 와중 VGC 팟캐스트 최근 에피소드에서 편집장 앤디 로빈슨이 자신이 알고 있는 엑스박스 2023년 게임 스케줄을 공유했습니다. 로빈슨은 올해 스타필드가 출시한 뒤 엑스박스가 논의 중인 다음 큰 것은 어바우드와 헬블레이드 2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아는 바로는 그 둘이 스타필드 이후 출시일이 가장 가깝다면서요. 그 다음 로빈슨은 페이블도 얘기했는데요. 페이블은 이제야 풀 프로덕션에 들어갔기 때문에 조만간 이 게임을 보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바우드의 경우에는 올여름 엑스박스 여름 쇼케이스에서 추가 정보가 공개될지도 모르겠다네요. 게임스팟입니다. 폴아웃 뉴베가스2 루머를 설명한다. 며칠 전 하루 간격으로 새 휴대용 플스와 폴아웃 뉴베가스2 루머가 돌았습니다. 이 두 루머는 사실로 판명나기까지는 사라지지 않을 텐데요. 뉴베가스 루머에 관해 알아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폴아웃 4 백엔드에 뉴베가스2란 이름의 새로운 브랜치, 즉 가지가 추가됐습니다.
4월 4일 업데이트 이후 플레이어가 직접 볼 수 있었죠. 게임 개발을 나무와 같다고 생각해봅시다. 나무 기둥은 게임 자체에 해당하고 개발자는 그 기둥에서 가지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자체를 변경하거나 다른 개발자가 해놓은 작업물에 손대지 않으면서 말이죠. 이 뉴베가스2 가지는 폴아웃4 몸통에 붙어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추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폴아웃4 차세대 업데이트는 작년 가을 발표됐고 올해 언젠가 출시 예정인데요. 아마 이 업데이트에 뉴베가스를 중심으로 한 새 컨텐츠가 추가되지 않겠냐는 거죠. 이후 뉴베가스2 가지는 삭제됐거나 유저에게서 숨겨졌지만 온라인에서는 뉴베가스 후속작에 대한 추측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MS는 폴아웃 IP 보유자인 베데스다와 뉴베가스 개발사 옵시디언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옵시디언은 새 뉴베가스2를 만들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다 갖추고 있죠. 심지어 옵시디언 대표 퍼거스 어커트는 지난 1월 인터뷰에서 우리에게 새 폴아웃 게임을 만들 기회가 주어진다면 당연히 만들 거라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팬들에게는 불행하게도 같은 인터뷰에서 어커트는 옵시디언은 현재 개발 중인 폴아웃이 없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이번 미스터리한 뉴베가스2 가지는 폴아웃4 업데이트와 관련된 것인 게 가장 확실한 것 같다네요. 게임스 레이더입니다. 토드 하워드의 70년대 테이블타 RPG에 대한 집착이 스타필드에 뭘 의미하는가? 토드 하워드에 의하면 스타필드는 부분적으로 트래블러라고 하는 70년대 테이블타 RPG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베데스다와 이 고전 TRPG 게임 둘 다를 좋아하는 팬들은 그게 스타필드에 있어 어떤 의미인지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10월 토드 하워드는 공식 Q&A를 통해 스타필드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몇 가지 요소를 말했는데요. 하워드가 언급한 것들은 다 굉장히 올드스쿨이었습니다. 1984년 애플2 게임 썬독 프로젠 레가시와 1977년 출간된 테이블탑 SF RPG 트래블러가 언급됐죠. 이후 트래블러는 여러 에디션이 나왔고 토드 하워드는 거기에 영감을 받아 이 식작을 프로그래밍하기 시작했는데요. 슬프게도 완성되진 못했습니다. D&D에만 익숙한 TRPG 팬들은 트래블러가 스타필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잘 모를 수 있는데요. 스타필드 레딧에서 한 유저가 자세히 설명해줬습니다. 1. 캐릭터 생성. 우선 트래블러는 클래스 기반이 아닌 스킬 기반 RPG입니다. 즉 레벨이나 직업이 전혀 없습니다. 누구나 원하는 만큼 스킬을 올릴 수 있고 직업 선택이 특정 스킬을 배우는 걸 제한하지 않습니다. 트래블러에서는 직업 대신 커리어를 선택하게 되고 그 커리어가 그것과 연관된 특정 스킬을 부여합니다. 해당 커리어에 시간을 쏟다 보면 그 스킬들을 더 전문화할 수 있죠. 이건 다음에 말할 캐릭터 성장 시스템과 연관됩니다. 2. 캐릭터 성장. 앞서 말했듯이 트래블러에는 레벨이 없습니다. 스타필드는 일종의 경험치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 같지만 트래블러에서 스킬을 올리는 방법은 해당 스킬에 시간을 들이는 겁니다. 이건 베데스다가 해오던 스킬 시스템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고전 베데스다 게임들은 직접 행위를 하며 스킬을 올린다는 철학을 갖고 있던 겁니다. 베데스다 고전들이 D&D에 영감을 받았다는 건 분명하지만 성장 시스템만큼은 훨씬 트래블러 스타일입니다. 스타필드는 결국 두 시스템의 조합이 될 것 같습니다. 3. 경제 시스템. 트래블러는 늘 상당히 풍부한 경제 시스템을 갖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시장 거래를 통해 플레이어는 엄청난 양의 빚도 갚을 수 있죠. 스타필드가 여기서 영감을 받는다면 능동적인 경제 시스템을 갖게 될 겁니다. 이쪽 태양계에서 무역하는 건 저쪽 태양계에서 무역하는 것보다 비용이 많이 드는 식으로 말이죠. 스타필드의 X 시리즈 같은 풀 경제 시스템이 들어가진 않겠지만 적어도 엘리트 데인저러스나 엔드리스 스카이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기본적인 경제 시스템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샌드박스. 트래블러는 이미 70년대부터 샌드박스 스타일의 게임이었습니다. 여전히 전체를 관통하는 스토리와 내러티브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런 종류의 게임은 그저 각자의 그룹이 자기만의 일을 벌일 때 가장 완벽히 작동합니다. 플레이어들은 머니 트레이딩을 할 수도 있고 우주 항구에서 우주 항구 사이를 오가며 이상한 일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트래블러는 캐릭터의 자유를 강조합니다. 스타필드가 트래블러에서 영감을 받는다면 스타필드의 내러티브 구조는 그들의 최신작들보다는 모로인드에 더 가까울지 모릅니다. 그건 좋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모로인드는
메인 스토리를 가볍게 터치하기 때문에 플레이어가 탐험에 더 집중할 수 있었으니까요. 이 탐험은 늘 베데스다의 최대 강점이었죠. 5. 무대. 트래블러의 제3제국 세팅과 스타필드의 유나이티드 콜로니 사이에는 아주 많은 유사점이 있습니다. 제3제국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고도로 발전한 정치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콜로니도 비슷한 분위기죠. 근데 트래블러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플레이 장소는 제3제국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길을 개척하고자 애쓰는 독립 행성들입니다. 이 주인 없는 우주에서는 해적질이 큰 문제가 되죠. 스타필드에서는 크림슨 함대가 유나이티드 콜로니에 큰 골칫거리를 안기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건 역시 트래블러와 상당히 비슷한 정서라 할 수 있습니다. 6. 우주선 전투. 트래블러는 늘 가벼운 하드 SF를 추구해왔습니다. 하드 SF지만 필요할 경우 또 재미에 따라 변형을 가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인공중력은 있지만 우주선 전투가 꼭 뉴턴 물리학을 완전히 따르는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본 바 스타필드 역시 그런 스타일을 따를 것 같습니다. 100% 아케이드는 아니면서 100% 시뮬레이션도 아닌 거죠. 스타필드 전투에 맥 워리어가 끼친 영향 역시 트래블러 우주선 전투의 페이스와 비슷합니다. 트래블러가 배틀테크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이것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7. 우주선 커스터마이징. 트래블러에서 우주선은 처음부터 완전히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간단한 규칙을 따르는 한 원하는 어떤 우주선이든 만들 수 있었죠. 아주 큰 우주선도 아주 작은 우주선도 되고 총배치, 퓨전 플랜트, 컴퓨터, 드라이브 등을 다양하게 믹스 앤 매치할 수 있었습니다. 게임이 제공하는 사전 제작된 우주선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도 있었죠. 이건 역시 베데스다가 공개한 스타필드의 우주선 커스터마이징과 꽤나 비슷합니다. 8. 톤. 마지막 톤 파트도 흥미롭습니다. 트래블러의 기본 정서는 살아가기 위해 법의 경계에서 활동하는 상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SF 파이어플라이와도 비슷한 정서입니다. 독특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협력해 우주선을 타고 법의 양쪽을 넘나들며 일을 해간다는 측면에서 말이죠. 스타필드가 우주 서부극의 미학을 노골적으로 보여주진 않았지만 하드 SF 세계에서도 무법지대 혹은 법이 미약한 개척지가 있다는 아이디어는 매우 흥미롭게 들린다네요. 스타필드는 9월 6일 출시하고 게임플레이 쇼케이스는 6월 11일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의 게임 뉴스 헤드라인의 모험이었습니다.